그리고 요즘 같은 그 버프덱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바보 때 바보식이 상대가 카르마 복사하기 기다린다고요? 그건 좀 그런데 이거는 암살자 두 장 가져가도 될 것 같거든요? 어부 하나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. 어우 전조 오메. 아 이러면 고민되는데 버프를 줄까? 대게 버프를 줄까? 어떡하지? 대게 버프를 주는 게 낫겠죠? 그리고 다음 턴에 어차피 얘로 버프 줄 거니까 얘 앨리스 거미댕인가? 앨리스 거미댁이면은 완전 하드 카운트 맞는 건데. 뭐 하시나요? 지금 공격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겁니다. 속에 누가 숨을게. 어? 얘를 버프 시킬까? 아니야. 33짜리 만들죠. 엘리스 죽이게. 나중에 고마워할 걸. 거미 다리우스 헤카림대인 것 같은데요. 헤카림은 그냥 넣은 것 같아. 딱히 하루살이 되긴 건 아닌 것 같고. 네, 이 덱은 초반에 좋고 후반에는 완전 약골되는 덱이거든요. 근데 눈사태만 있으면 뻐이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그림자단은 충성에 보답하지. 잠깐만 나 이건 해야지. 왜 이 나 왜 이건 했냐. 이건 해야 되는데. 야 이 바보야. 다음에 이거 내가 더 오코에 바로 카르마 찾을까요? 그래갖고 좀 범핑 좀 해둘까? 이번 턴 사람은 고민 많이 하네. 낼 게 많나봐. 얜 놔두죠. 예방 못하자. 안 보인다 했더니 말썽을 피우고 말이야. 어우 무시무시 공포. 음니 드디어 음니 또 나왔어요. 음니 하나 내두자. 완전 각인데? 어떡할까? 지금 써야겠죠? 이거 쓸 거면 지금밖에 없겠지, 이거? 이거는 해야 돼, 내 거 죽더라도. 가자. 네, 거부 없어갖고 무조건 맞아야 돼요.
오케이, 이득 많이 받고요. 역시 눈타한테라서 시원시원해. 어? 한 개 더 나왔고요. 여기서 우리의 선택지. 음리를 내서 뻑일까? 아니면은 얘를 해갖고 피읍을 좀 땡길까? 저는 피읍이 낫다고 보거든요, 지금은. 피읍 갑시다. 이 땅은 위험해. 지금 얘가 6호 딱 그 거미 3마리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낼 타이밍이야. 그거 내는 순간 응 다음 턴 눈사들 빠바밤. 진짜 내나? 거미댁에 진짜 체력 보부 같은 거 한두 장 있으면은 1티어 때 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. 아니 여기서 처형을 쓴다고? 여기서 치응이요? 내 도끼 준비돼. 아! 이건 막아야 돼. 안 막으면은 다리수한테 뚝배기 깨진다. 이빨이 바위만큼 컸다고. 와, 이 타이밍에 다리우스 내는 거 봐. 그리고 다음 턴에 엄니 내면 다리수 바보 되거든요. 근데 아직 얘 치르기 창을 하나도 안 썼어. 엄니 치르기 창이 죽을 각이야. 그래서 거부를 애껴둬야 되는데 얘 뭐하냐? 요거는 얘를 막죠. 그러면은 1, 7 이거 10대만 들어가지? 6대만 들어가지? 요거를 써둘까 안 써둘까 고민되긴 한데 쓰지 맙시다. 응리 무조건 내야 된다. 동토의 고열을 느끼고 싶걸. 이러면 다리우스 바보 되죠? 다리 도끼 들고 얻었다고요? 딱 이 상태를 얻었어. 도끼 위에 들고 딱 내려 찍는 순간 딱 덩크슛 하려는 순간 없어져 버렸고요. 어? 얘 그거 쓰려고 한다. 그거 쓰려고 하네요. 치르게 창.
녀석이 치드개창이 두 장이 있으면은 지는 거야. 근데 한 장 있다? 내가 이겼어. 고민하는 거 보니까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? 만약 두 장 있었으면 고민 안 하고 바로 꽂아버렸거든요? 하지만 넌 고민을 했다. 한마디로 넌 없다는 것이여! 호잇! 얘 또 왜 고민하냐? 왜 고민하지? 설마? 자, 없네. 이리 와. 없어. 서리는 모든 것이 알려주지. 오, 거부 한 개 더 나왔네, 개꿀. 그냥 얼어버렸죠. 예. 이거 기백을 얘한테 주고 눈사태를 쓸까요? 범위 1댐이라도 아플 것 같은데. 이 사람 고민 많이 한다. 도끼 올랐고. 오케이, 눈사태 뜨자. 에, 눈사태 각이야. 이건 뭐 써야지. 잠깐만. 이건 뭐 써야지. 어떻겠어? 얘 죽더라도. 무슨 소리지? 약해 빠진 멍청이다. 멍청. 죽음처럼 고요하게. 스승님? 찾아내서 묶어버려. 이건 고민된다. 이거를 막고 얘를 기절시키지 말까 고민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거든요. 그래서 기백을 얘한테 써갖고 얘를 막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럼 3뎀 들어오니까. 아, 4뎀이네. 패 없긴 해요. 없긴 한데 얘는 무조건 살려두긴 해야 돼. 근데 얘는 살려두긴 해야 돼. 이게 답인 것 같아요. 가자. 딱 1뎀 남아요, 저. 이렇게 하고 얘로 얘를 막으면은 될 것 같아요. 앨리스 공격할 때 한 놈 나오니까 딱 4뎀. 이미 늦었어. 1, 2, 3, 4. 좀 아슬아슬하네. 등골이 흔들리지. 동상 나이스. 이거 지금 안 되네. 동상
6. 딱 9 되거든요? 불평할 때마다 구보시킨다! 이것까지 나와서 다음 턴도 먹일 수 있을 듯? 이 카드가 뭔지 봐야 돼. 지금 저도 항방 싸움이긴 한데 왠지 이거 병기 같거든요? 전쟁의 어머니가 우리를 하나로 이끌 것이네. 불안하다. 병기 같다. 근데 병기여도 아 근데 병기 하면은 다음 턴에 몬스터 안 나오면 내가 질 텐데 이거 하나 남겨놨고 지금 줄타기 싸움하고 있어. 오늘 우린 하나 되어 싸운다. 여기서 내보내줘. 최선을 다해줬구나 귀여운 녀석. 이게 뭐길래 안 내는 거죠 이거? 뭐길래 이거? 왜 안 내는 거지? 핏줄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구나. 산자는 쓰러지리라. 이거 지금 써야겠죠? 이거 지금 안 쓰면 돼질 것 같은데 이거? 이거 지금 써야 돼 이거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집중이라서 제가 공격할 때 못 써. 일단 다리우스 죽었고 병원비를 부서주마. 얘 뭐 하는 거지? 여긴 우리 땅이다. 님 뭐예요? 응? 뭐야? 님 왜? 뭔데 이거? 아, 아기 소환하는 거? 서리는 모든 것을 알려주지. 이거 어떻게 할까? 소환할까요? 얘가 몬스터 카드가 아니면은 이겼어. 몬스터 카드 아니면 이겨요. 하자. 이게 몬스터 카드만 아니면 이긴 거야. 이건 직발이라서 지금 안 써도 됩니다. 탄산조각 내주마. 요스. 극한의 줄타기 게임이었다.